우리 그 게리가 오늘 의상이 어우 굉장히 저는 맞았어요. 따발총 많이 줬어요. 따발총. 구멍이 하도 많이 나 있어서. 아까 지훈 누나가 담배를 구멍을 내더라고요. 야, 밤지야. 벌써 시작하냐? 와. 모함에 진짜 제트엔진을 달았구나, 너 정말. 모함에 제트엔진을 달았어. 최고다, 최고야. 아니, 근데 지난주에 녹화하다가 그거 봤죠? 뭐요? 정말 평생을 도전해봐라. 들리나, 이놈아. 무기한 무장이 어디 때문에? 무기한 무장이 어디 때문에? 좀 진격했다. 들었지. 제가 언제요? 너 지금 그랬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광수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예 네. 근거 없지 않아요. 전혀 근거 없진 않아요. 네, 다 맞았어. 발등에 보면 네. 문신이 있는데 네. I love 욕이라고. 네. I love you. I love you. Y O R K. 야, 너 지금 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너... 어? 지효다, 지효! 아, 딸 친구 없어요, 지효 씨? 네, 지금은 없어.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야지. 화사하다, 화사해. 맨내 친구가 지효 씨 되게 좋아해요. 역시 남자 마음 다 똑같은가 봐요. 진짜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그냥 재미로 저희 남자 중에 눈에 띄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아니지? 야, 아,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지효? 버라이어티에서 사랑을 키우는 사람. 다물라 그게 다물라. 아 저기 지하철 안으로 저희가 네. 이제 들어왔는데 아, 네. 오늘 일단 저 지하철 어우 저요 안에. 이어진 거 봐요. 야, 이런 거 진짜 구경이다, 구경. 야, 이거 달리고 싶어요. 어딜요? 저기를. 네? 저기 이따가 한번 달려요. 내가 뛰어 쫓아갈 테니까. 예. 야, 여기서 이따가 종국이 만났다고 생각해봐. 진짜 내가 보기에는 종국이 저 끝에서 방울 소리가 꼭 들려오죠. 여기서 그대로 멈춘다. 김종국이다. 아 진짜. 종국 형이 좀 의외로 혼자 있을 때는 네. 굉장히 또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네. 아까 형한테 인사드리려고 문 열었는데 인형놀이 하고 계시네요. 인형놀이 하고 계시네요. 안녕? 안녕? 옷 박았어? 아 얘 진짜 모함은 네가 짱이다. 네가 짱이야. 일단 저 런닝볼. 어떻게 하면 또 얻는 건가요? 오늘 출연자분들이 10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1대 9 미션을 하겠습니다. 한 명은 송지호 씨고요. 어? 1위 송지호 씨예요? 아, 뭐 잘하는 거 없잖아요, 지호 씨는. 지호 씨가 뭘 잘하는 거 없다는데, 지호는. 지호 씨가 항상 멍하기도 하고 남자 출연자들의 구에 이렇게 좀 반응이 없잖아요. 아, 평소에 그렇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네. 네. 오늘 남자 출연자 9분께서 네. 그 지효 씨의 심장 박동수를 어느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그러면은 남자 출연자분들 9분이 이기시는 거고 그리고요 한 명이라도 그럼, 올리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면 지효 씨만 런닝볼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심박을 재요? 지금 재고 있어요. 아, 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꼽았어요 지금? 라인을 네. 꽂았어요? 하고 있어요. 아 있네 있네 있네. 이게 무선이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아 여기다 갑자기 올라가. 되게 이거. 아니 지금 내가 일 시작한 거야. 아, 지금 심박수 보니까 뭐 한 88에서 94 정도인데. 자 지효 형 어떤 매력으로 우리 지효 씨의 가슴을 뛰게 할지 지금부터 예 질문 같은 거 좀. 아, 뭘 좋아하는지 어디 뭘 좋아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효 씨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와줘. 우리가 서로 지효에 대해서 좀 알아야. 자 궁금하신 혹시 송지효에 대해서 첫 키스가 언제네? 아니 자 퇴장인 거 틀어. 자 퇴장인 거 틀어. 아니, 마지막 키스 모르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광규 형님도 뭐 혹시? 아 예. 아버지는 뭐? 죄송해요. 심지어 제가 예능 파지 잘 몰라서.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안 좋아요. 아 나쁜 제가 남자.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아
그래. 그렇죠. 자상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쁜 남자가 알고 보면 되게 자상한 그런 아니야. 사람도 있다. 누구야? 네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좋습니다. 지호 씨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을 때 그 음색이 마음에 들면 여보세요를 하시고요. 네.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들은 다 지우라 말이야 머릿속에서. 순수 목소리.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네. 자 전화 통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패스. 지우 씨 뭐하신지 알려드리고 끝내. 아무것도 빨리 끝내. 끝내자. 끝내. 잠깐만요. 자, 또 한번 전화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어디야? 집이야. 나 뭐 술 한잔 했구나. 제가 보니까 분명히 했어. 어디야 지금? 집이다. 누구랑 있어?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어디냐고? 아, 누구랑 있어? 누구랑 있어? 여기까지, 누구랑 여기까지. 많이 올라갔네. 아, 멘트 좋았어요.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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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호야, 오빠야. 아, 네, 잘 계셨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 먹었죠. 대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 촬영하느라 고생 많은데 밥 잘 챙겨 먹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 이따 끝날 때쯤 오빠 데리러 갈게. 끝날 때쯤 오빠 데리러 갈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뚝 떨어져요 지금. 아 지우 씨는 다가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서서히 다가가란 말이야. 좋습니다. 서서히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또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누나 나야. 오 준기야. 뭐해? 네 생각? 네 생각? 어 이 친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 어 친구 목소리 멋있다. 어 언제 잘 거야? 누나 좀 있다가. 네 그럼 잠깐 집 앞으로 가도 돼? 아 집안 집안 하는 거 싫어하네. 어디 사냐 어디 사냐. 너 나한테 죽었지? 기계 싫어한다. 아니 그 집 앞에 오는 거 싫어하네 지호가. 집 앞에만 온다 그러면은 뚝 떨어지네. 아니 집 앞에만 온다 뚝 떨어져. 자 다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 바로 봤네. 나야. 진짜 어 나야. 오늘 왜 안 나왔어? 야, 멜란스가 나와. 오늘? 그냥 나가기 싫어서. 그럼 내일은 나올 수 있는 거지? 최저점. 야, 점수가 번지 점프를 한다. 내일 널 위해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 뭔지 물어봐도 돼? 널 위해 편지 썼어. 여보세요? 편지 편지 싫어하는구나. 편지 싫어하는구나. 편지 찢을게. 편지 찢을게. 편지 찢을게. 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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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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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끊지마. 오 다시 살았어. 다시 살았어. 90만 됐어. 지호야. 어. 내일 7시쯤 집 앞에서 보는 거 어때?
집앞? 집앞? 집앞 끝이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안 깎게. 집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네. 아, 집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네. 그러니까. 올라오죠. 자, 전화할게요 또.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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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120? 126? 세포 하나하나가 널 사랑한다. 확실한 거죠? 확실하지. 사랑하는 거 확실한 거죠? 확실하지. 진짜 확실하다고 떨어지네. 진짜. 너 사랑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 집이요? 난 집에 되게 민감하네. 그럼 집을 왜? 아, 집에 되게 민감하네.